안녕하세요. 전쟁기념관 전문해설사 이지연입니다. 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용감히 싸운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51개 회원국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유엔의 설립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입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북한과 동시 가입하였고 2011년 남수단이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총 193개국입니다. 유엔기를 보면 두 개의 올리브 잎가지가 세계 지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지도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가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6.25 전쟁 기간 중인 1951년 4월 완공하여 유엔군 전사자 1만 천여 명의 유해를 안장하였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유해가 그들의 고국으로 송환되면서 현재 2,300여 분의 유엔군 전사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사회는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남침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군장을 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해 대한민국으로 달려왔습니다.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였고 6개국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유엔의 깃발 아래 치열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인원을 파병하였습니다. 그만큼 희생자도 많았습니다. 유엔군 전사자의 약 90%가 미군입니다. 그 중에는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과 제9군 단장 무어 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군의 아들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워커 장군, 벤플리트 장군도 있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참전한 이유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대공세가 있었습니다. 공격의 목적은 유엔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서울을 다시 점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월 22일 영국 글로스터 대대는 파주 쪽에서 공격해오는 중공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된 상태로 3일을 버티면서 유엔군의 테러를 차단하려는 중공군을 막아냈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병력은 3개 사단 3만 명으로 영국군의 10배였습니다. 글로스터 대대 덕분에 유엔군은 안전하게 철수하였고 서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스터 대대는 652명 중 67명을 제외한 전원이 희생되었습니다. 전투가 치러졌던 격전지는 글로스터 대대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고자 글로스터 고지로 명명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해병대와 공수부대, 외인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정예군을 파병하였습니다. 그들을 이끈 대대장 랄프 몽클라르 중령은 사실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그는 정부의 파병 결정에 스스로 계급을 낮춰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휘하려는 부대가 대대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당시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이 이끄는 프랑스 대대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대대적인 집중 공격을 4일 동안 막아냈습니다. 이는 중공군 참전 이후 유엔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1951년 4월 22일 터키군은
연천 장승천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들어왔고 터키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메흐멧 고넨츠 중위가 상급부대에 요청한 포격 위치는 바로 본인이 소속된 터키군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교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군의 포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지 말라. 아군의 총에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다. 모든 포병 부대는 이곳에 발포해야 한다.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선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발포 명령이 내려졌고 터키군은 장렬히 산화하였습니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6.25 전쟁 당시 자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고 군대도 창설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힘을 합하여 보병 1개 대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벨기에의 앙리 물랑 국방부 장관은 50세의 나이에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벨기에도 한국처럼 열강에 둘러싸인 소국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한국을 도와야 했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 한가운데서 전우를 위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현재 비행기로 최소 1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는 1935년 이탈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1941년에야 되찾았습니다. 1950년 유엔의 참전 요청에 셀라시의 황제는 침략군에 부당하게 공격당한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병을 위해 황제는 황실 근위대 1200명을 선발하여 강류부대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거나 괴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강류부대에게는 포로와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치렀던 총 253회의 전투는 모두 그들의 승리였고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으며 전우의 시신도 빠짐없이 수습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참전 용사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4년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전쟁을 치렀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대륙의 맹주였던 에티오피아는 급격한 경제 파탄으로 가난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네타 워레도라 씨의 인터뷰 기사를 전합니다. 10여 년 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반세기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6개 해외 참전국 용사들이 흘린 피 위에 활짝 피어낸 한강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저력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손녀와 며느리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위치도 모르던 작은 나라를 위해 싸웠던 유엔군의 희생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들에게는 비행기로 14시간 이상 떨어진 먼 거리도, 58세의 나이나 계급도, 장군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어려운 국내 상황들도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